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리 나윤테크입니다. 입고된 마우스는 로지텍 G프로 무선 마우스고요. 증상은 좌클릭, 광클시에 휠클릭이 늘리는 증상으로 입고된 마우스고요. 교체 원하시는 스위치는 후아노 블루쉘 블루다 스위치와 휠클릭 스위치 교체를 원하셨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전에 일단 테스트를 진행해 봅니다. 휠클릭 스위치의 탄성은 살짝 떨어졌지만 뭐 되게 큰 이상이 없는 상태고요. 일단 교체를 원하셨기 때문에 분해와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내부는 청소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한 상태네요. 메인보드 유격을 보고 메인보드 유격이 있으면 메인보드 고정을 진행하고 수리를 진행합니다. 예, 메인보드에 유격은 있네요. 메인보드 유격을 잡고 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나사는 살짝 풀림이 있네요. 네, 메인보드 확실하게 고정됐고요. 유격이 이제 없습니다. 스위치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클릭 스위치와 휠 클릭 스위치를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클릭, 우클릭, 휠클릭 스위치 세 개의 스위치가 적출되었습니다. 스위치 모듈에 이제 전부 빈 공간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식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휠 클릭 스위치 교체되었고요. 좌클릭 스위치를 이식합니다. 좌우측 스위치 교체와 휠 클릭 스위치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먼지는 없지만 일단 청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약간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후한옥 블루쉘의 블루닷 클리금이고요. 기존 클릭감보다 살짝 탄탄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클리금도 굉장히 경쾌하고 좋습니다. 배터리가 장착되었고요. 이제 메인보드 상판과 하판,
장착을 진행합니다. 수리가 완료되었고요. 테스트를 진행해 본 이후에 피트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아노 블루쉘의 블루다 클릭음이고요. 좌클릭입니다. 우클릭이고요. 힐클릭. 네, 기존의 힐클릭보다 약간 탄성이 좋은 걸로 끼웠기 때문에 광클 시에 클릭이 되는 일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힐 스크롤 잘 되고요. 사이드 버튼 앞으로 가기, 네, 뒤로 가기입니다. 네, 로지텍 G 프로 무선 마우스 세종시에서 입고된 G 프로 무선 마우스 수리가 완료되었고요. 로지텍 마우스리 나인테크였습니다. 수리 내용은 좌클릭, 우클릭, 후아노 블루쉘의 블루닷, 힐클릭 스위치 교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지텍 마우스리 나윤테크였습니다.